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 MHz 도시 자연인의 기쁨 북선도 단전호흡 4번 한진경입니다. 자, 동작 지난번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왼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반대로 오른다리 올리겠습니다. 오른다리 펴놓은 다리 둘 중에 하나 오른쪽 다리 무릎을 접어서 왼쪽 무릎 위에 고여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발가락이 있는 끝부분을 쭉 당겨서 발등이 쭉 신장되도록 충분히 당겨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 4개를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어서 오른손은 발목을 잡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은 손은 발목을 돌려주십니다. 발가락을 잡은 채 앞으로 돌리고 반대로 풀어주는 동작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두 개가 발바닥에 용천혈. 용천혈은 굉장히 유명한 자리이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용천혈에 엄지 두 개를 모아서 꾹 눌러주십니다. 이때 왼발 쭉 뻗어 있는 왼다리에 발끝을 당겨 놓으셔야 골반혈이 쭉 펴지기 때문에 골반혈이 쭉 펴지도록 해놓고 엄지손가락 두 개를 용천혈 누르시면서 골반허리부터 목까지 쭉 펴지도록 숨 들이쉬고 후 한 번 더 숨 들이쉬면서 용천혈 눌러주시면서 꼬리뼈부터 목까지 척추 마디마디가 쭉쭉쭉쭉 키 크는 것처럼 펴지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리고요. 지금 그대로 다리 모양 유지를 하시면서 왼손으로 올라가 있는 다리에 복숭아뼈, 오른다리에 복숭아뼈에 나의 왼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손가락 4개의 폭만큼 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삼치라고 하셨어요. 나의 발목에서 나의 손가락 폭만큼 올라온 자리 삼치폭을 재놓으시고요. 검지 손가락이 정강이 뒤로 넘어가도록 위치 이동시킵니다. 손을 내 몸통으로 쭉 당기시면 네, 정강이 넘어간 자리 쑥 들어갑니다. 엄지손가락 두 개 다시 모아서 골반허리부터 목까지 쭉 척추 마디마디가 펴지게 숨 들이쉬고 후 힘 푸르시고요. 손 다시 두 엄지손가락이 삼음교 누르시면서 숨 들이쉬고 후 좋습니다. 그리고 엄지 두 개 이용해서 정강이 뼈와 종아리 사이 비복근 꾹꾹꾹 눌러서 자극 주십니다. 종아리와 정강뼈 사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접혀져 있는 발을 왼다리 끝 허벅지의 끝 다시 말해서 서해부 위로 올려주십니다. 네. 나의 복부 바로 밑에 오른발이 꺾여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무릎 누르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잡고 자, 좀 엉뚱한 동작이에요. 자, 오른손으로 무릎 누르시면서 왼손 왼다리 끝 잡고 올려주십니다. 다리를 올려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올려주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반허리 쭉 펴고 발끝 얼굴 쪽으로 당겨서 다리가 단단하게 해놓고 양손 깍지 껴서 발끝까지 쭉 뻗어줍니다. 목 들어주시고요. 꼬리뼈부터 골반허리 쭉 늘어난 느낌 살려주셔야 돼요. 고개가 숙여지면 일자목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인에겐 좋지 않아요. 네, 골반허리부터 목까지 쭉 펴서 얼굴 전면 보시고 자, 손 엉덩이 뒤로 갑자기 툭 가서 그런 다음에 엉덩이 들고 발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몸의 축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두팔 깍지 쭉 발끝 쭉으로 진행해서 골반을 쭉 늘려주신 다음에 한번더 양손은 엉덩이 뒤로 가서 짚고 엉덩이 들고 발꿈치 중심으로 몸의 축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동작 그만. 이번에는 다른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다리 쭉 벌려주세요. 네. 고관절이 가능한 열려있게 각도 할수 있는 만큼 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양손 뒤로, 아까처럼 엉덩이 뒤로, 양손 뒤로 보내고, 엉덩이 들고, 머리 뒤로 젖히고. 바로 돌아오시고요. 한번 더. 양손 뒤 엉덩이로 보내고, 짚고, 짚은 힘 지탱해서 엉덩이 높이 들고, 머리 뒤로 젖혀주십니다. 바로. 자, 계속 두 다리가 넓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두손 뒤로 깍지 끼고, 두손 뒤로 깍죽 낀 다음에, 그리고 골반 허리를 살짝 왼쪽으로, 상체가 왼쪽 발끝을 보도록 살짝 돌리신 다음에, 골반 허리 쭉 펴시면서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고개 쭉 들고 얼굴 들어주세요. 몸 기울여주십니다. 뒤에 있는 깍지 낀손 높이 들어주시고요. 바로 반대로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끝 당겨놓고 몸 살짝 발끝 쪽으로 몸통 틀어놓고요. 깍지 낀손 위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몸 구부러지지 않게 쭉 골반허리부터 펴면서 뒷목도 쭉 펴지도록 얼굴 전면을 봐주십니다. 몸을 좌로 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반합. 자, 가운데로 해서 몸의 균형을 강력하게 맞추겠습니다. 발끝 당겨서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해서 다리가 강하게 힘을 갖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깍지 낀손 위로 향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회음, 단전, 가슴, 턱 순서로 몸을 기울여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은요, 척추 마디 한마디를 편하게 쭉쭉 펴지게 내려가야 되는데, 어깨가 먼저 가면은 등 척추가 구부러져요. 둥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면 취지에 맞지 않아요. 많이 못 내려가도 되니까 회음, 단전, 여기까지만 간다면 여기까지만 기울여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회음부터 단전, 가슴, 턱까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울여지는 것을 하겠습니다. 회음, 단전, 가슴, 턱. 돌아올 때도 역순으로 일어나십니다. 바로. 자, 깍지 낀손 앞으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깍지 낀손 멀리 발끝 쪽으로 향해서 보내겠습니다. 골반허리 둥그렇지 않게 꼬리뼈, 골반허리 쭉쭉쭉 펴서 구부러지지 않게 내려갑니다. 바로. 오른쪽으로도 골반허리 쭉 펴서 내려갔다 내려가는 느낌 구부러지지 않게 돌아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좌우로 움직였으니까 또 정중앙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두손 발끝으로 향하고 좀 전처럼 회음, 단전, 가슴, 턱. 내려갔던 역순서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호흡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지고 있던 숨을 다 후.
들이쉬고 후 들이쉬고 후 자동으로 반복하십니다. 내쉴 때는 제가 후 하고 사인을 보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목소리는 내는 게 아니에요.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코와 입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차가운 숨, 더운 숨, 차가운 숨 들이쉬고, 더운 숨 내쉬고. 오늘의 호흡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